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요, 스텔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일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정말 많이 하는 어떤 숲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산에 보면 이런 이동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 화장실 안에서 또 어떤 일들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스텔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런 숲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사람들이 많이 죽는 숲이라기보다는 그숲 전체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숲들이 있잖아요. 왜? 단풍 구경 가는 숲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없는 지역이니까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산이 그쪽이 적당하니까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전을 모시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갔던 거는 약간 신전? 그런 약간 그런 곳이 있는 데를 갔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흔히 아는 뭐 주카이 숲이나 이런 건 아니죠? 네네네네네. 자, 그러면 거기 숲이 어디였나요? 이게 제가 그때 도쿄에서 살았는데, 도쿄에서 겨울방학 때 친구랑 놀러 가려고 이제 욕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 온천 있잖아요. 네네. 온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그쪽 산 쪽으로 온천 바라보는 데를 가자 해서 간 그쪽 산 쪽을 가야 되는데, 후지산 쪽산 쪽에 온천을 가는데 중간에 길을 잘못 들어서 알수 없는 산에 간 와, 어떻게 또 얘기예요. 거기를 갔네. 그러니까 뭔가 딱 그렇게 가게끔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야기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없는, 알수 없는 숲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Let's go! 길이십니다. Let's get in. 제가 오늘 일본에서 유학 시절 때 오래전에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일본에서 헤매면서 일어났던 그 일의 간이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에서 겪은 이야기예요. 예. 제가 10대 때부터 유학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고1, 고2 이렇게 좀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좀 살다 왔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 유학 당시에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했는데, 그때 제가 어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네. 일본인 친구 2명이랑 그리고 제 미국 친구 1명이랑 넷이서 겨울 방학 때, 아, 우리 뭐갈 만한 데 없냐, 겨울에 여기 온천이 유명하다는데, 그래서 아, 너무 멀리 가는 거 그렇고, 그때 제가 나이가 좀 어려서 네. 진짜 뭐 저기 뭐 멀리 있는 뭐 홋카이도 이런 데는 못 가고 이제 근처 막 1박 2일로 어떻게 잡아볼까 하다가, 그럼 여기 후지산 도쿄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이제 유명한 데보다는 우리 좀 입에서 입소 못한 조그만 데 잡아서 놀자 하고 이제 계획을 쫙 했어요. 네. 계획을 쫙 했는데, 일단 우선 이제 친구들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듣고 가실게요. 오, 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살다 오고 어렸을 때부터 어학을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영어랑 한국말이랑 일본어를 구사해요. 근데 예. 네. 그리고 이 일본 커플들은 제 친구, 그러니까 남사친의 여자 친구죠. 그러니까 제그 일본 남사친의 여자친구 둘이 커플이고, 이 친구들은 영어나 한국어를 몰라요. 네. 그리고 이 미국 이 백인 친구는 한국말이나 일본어를 전혀 모르고 영어만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저는 셋이서 다 대화가 되는데, 제가 빠지면 이 셋은 대화가 서로 잘안 되는 거예요. 통역이네, 완전. 네, 약간 그러니까 뭐 바디랭귀지나 뭐 간단한 영어 뭐 헤이 뭐 왔어 이런 건다 하는데, 약간 구구절절하게 디테일하게 지나가면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일본어를 해석했다, 뭐 영어를 해석했다, 뭐 한국말도 좀 가르쳤다 이렇게 되면서 막 그렇게 거 놀면서 지냈던 그 어학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명에서 차를 타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되게 어렸었거든요. 19? 그리고 이 커플들도 되게 어렸었어요. 그나마 이 오빠, 그 미국인 친구가 나이가 24살에 이런 데 와서 좀잘 살고
저 차도 운전할 줄 알고, 원래 일본 사람들은 차를 잘안 몰아요. 왜냐면은 예.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차를 끄는 친구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주차비도 비싸고 해서 거의 차를 그렇게 뭐안 하고 저는 렌트를 빌려야 되는데, 셋다 어리니까 그 미국인 오빠가 이제 렌트를 빌리고 운전을 잘하니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 차를 얻었다고 네 명이서 막 가는데, 그 이름을 좀 언급할게요. 친구 이름. 터머키는 남자이고 육가는 여자예요. 이 오빠는 데이비드고. 그러면은 이제 터머키가 원래 길을 안내야 되는데, 그나마 일본 지리를 잘하는 일본 남사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근데 이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앞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 오빠가 알고 뒤에서 해석을 해주며, 그때만 해도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내비도 되고 핸드폰만 되면은 뭐 오케이 구글부터 다 나와서 다 기능을 하는데, 그때는 자동차 내비에 의존해야 됐었고, 네. 그 내비마저도 가끔 산속을 가거나 너무 깊은 데를 가면 작동이 잘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자동차 내비를 켜고 막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길을 가는데 처음 초행길이다 보니까 운전 실력과 상관없이 뭔가 길을 잘못 들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2번 국도를 탔는데 153번 국도를 탄 거예요. 가다가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도착해야 되는데 나와야 될 료칸 온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지인 친구들한테. 야, 이거 조금 안 나오는데 우리 몇 시까지 그 입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자기 전화해주겠다고. 좀 늦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 욕간,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규모잖아요. 큰 데는 몇 시에 입소하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24시간 오픈이니까. 근데 조그마다 보니까 지인 아줌마가 잠을 들어야 되니까 네. 미리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줌마 가고 있는데, 아, 괜찮다. 길 헤매도 넌 외국인이고, 저도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뒤에 친구들이 제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살짝. 야, 걱정하지 마. 그냥 너랑 나랑 외국인이고, 외국이니까 일본 애들은 착하고 예의가 바르니까 뭐라고 막 짜증 안 내. 한국 친구랑 좀 달라. 그랬더니 안심을 하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내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그래서 이게 하다가 가는데, 이 친구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잘못 든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숙박아줌마한테 전화 뵙겠다. 다시 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잘못 든 길에 가다가 뒤에 있는 육가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응가? 그래서, 예, 그쵸. 두 번째, 큰 거를 보고. 예.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중간에서 뭔가 조율을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솔직히 난 지리도 모르고 한국에서 와서 잘 모르는데, 휴게소나 뭐 이런 거 찾거나, 뭐, 약간 편의점? 불 밝은 데나, 약간 도로 왔던 길 마을로 내려가자, 차라리. 그러면은 그 중에서 화장실이 발견되지 않아? 그랬더니, 걔를 이제 너무 이제 어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당황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남자친구가 제일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어떤 사인을 본 거예요. 제가 글자를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약간, 근데 휴게소 이런 간단한 글자, 막 어디 입구 이런 건잘 아는데, 뭐뭐뭐 입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 들어가라고 그 미국인 친구한테 얘기해서 친구가 그쪽으로 차를 몰았어요. 막. 가니까 거기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약간 신사를 모시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 데 가면 사람들의 이제 발자취가 있고, 아무래도 그 주위에 편의점이 열 수도 있고, 화장실은 당연히 기본 있거든요. 일본은 약간 선진국이라서 화장실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어딜 가나. 오, 잘 예.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산, 뭐뭐 있고, 신사 있고, 뭐 써니까 제가 그쪽으로 무조건 가라고 했으니까 막 핸들을 돌리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주차장 비슷한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더 들어가 봐. 저쪽에 무슨 신사 입구 있는데 그쪽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길이 약간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예.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길이 마지막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다가 막 심지어 막, 야, 그냥 뭐 숲에서 막별 생각 다 들었는데, 이게 겨울이잖아요. 네. 여자잖아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춥고 겨울이고 너무 추웠어요. 원래 일본은 춥지 않은데 그날따라 너무 추운 거예요. 눈바람이 불고. 그래서, 하,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보니까 저쪽에 화장실 그 조그만 표시가 있는 거예요. 오, 저기야 발견했다. 저기야. 그럼 오호. 남자 발견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발견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빨리, 나 지금 배 아프니까 갔다 와. 그런 거죠. 커플끼리. 전 이제 네. 그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갔다 와.
근데 그래서 막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막 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들은 추우니까는 괜히 고생하지 말고 차에서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를 데리고, 오빠 우리 여기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차에서 기다려 추우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커플은 갔고, 절로.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오빠가, 야, 근데 사실은 나도 아까부터 조금 찾았는데 나도 1번이 급하니까 잠깐 갔다 오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원래 담력이 세고, 뭐 귀신이 또 혼자 들어갈 정도로 담력이 세고 그런 걸잘안 믿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냥 갔다 와, 오빠도 갔다 와 그랬더니 차 안에서 괜찮겠어 그러는 거여서, 아 그래, 키 주고 갔다 와, 우리 여기 전화기 갖고 와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그 애들은, 걔네들은 둘이 있으니까 뭐 안전하겠지.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 오빠는 이제 군인 출신이거든요. 에어포스. 그 키도 크고 되게 겁도 당연히 없죠. 에어포스. 미국 군대가, 전사니까. 예, 일본에서 그 이제 제가 아는 친구 연결돼서 알게 된 친구,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그래서 아, 난 갔다 온다 그랬더니, 오빠 무서운 전화해 그랬더니, 야, 이씨. 장난하지 말라고. 나는 이런 거 아무 사 한다고 하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지? 먼저 저쪽 길인가? 맞아, 저기 써 있어서. 근데 이게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거 기다리고 혼자 있는데, 저도 약간 살짝 배가 아픈지 약간 화장실을 가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친구 가니까 나도 화장실 괜히 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왜? 휴게소 들이면 다 같이 화장실 가자. 근데, 아, 혹시 이 오빠가? 전 이제 이선적으로 생각한 거죠. 만약에 길을 더 헤매면은 이거는 더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차라리 이때 내가 또 민폐가 되니까 다 같이 가니까 나도 가자 해서 나도 이제 안 되겠다. 나도 이제 화장실 가야겠다라고 이제 하고 딱 나왔어요. 제가 야맹증이 있어요. 라식 수술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라식 수술 받았거든요.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좀안 보여요. 갔는데 시간이 헤매이다 보니까 깜깜해서 그런 약간 편의점 비슷한 것들은 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 밑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조그만 표지판을 보고 갔는데, 저기 딱막 갔어요. 가보니 화장실 그 표지판을 쭉 따라서 갔는데, 500m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양길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근데 왼쪽은 뭐뭐뭐 입구라고 써 있고, 지금 1번만 모르니까, 오른쪽은 알수 없는 막 그런, 무슨 무슨 산쪽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입구 쪽을 약간 선택을 해야겠다. 아, 이쪽이 아닐까? 화장실 표시가 이쪽이니까 여기로 가야겠다 하고 저는 이제 왼쪽 길로 갔어요. 갔는데 화장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 길이. 뭐지? 화장실이 이쪽이 아닌가 하고 다시 내려와서 글로 가야 되나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무슨 접근 금지 표시가 나와 있는 게 빨강색이야. 지금 너무 무서운데. 겨울에는 가끔 산에서 춥고 길을 잃고 위험하니까 몇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하게 등산로를 다 막아놓은 거였던 거예요, 그게. 아, 그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 약간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출입 금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몇 시부터 몇 시라고 써져 있으니까, 아 그러면 아 이게 뭐길 닫았는데 원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지금은 이제 어둡고 이제 파장됐으니까 뭐 가지 말라는 거. 그리고 그럼 여기 근처에도 뭔가 화장실이 있을 듯 하면서 갔는데 약간 돌아가니까 간이 화장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근데 왜 친구들이 안 보이지?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담배를 피고 있나? 둘이서 담배 폈었거든요. 그 남자 친구들은, 저희는 안 피고. 그래서 아, 담배 냄새 나니까 여자친구가 하니까 뭐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뭐 다른 데 가서 좋은데 피고서 여자친구가 여기 있어서 하나?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갔는데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또또 문을 두드렸어요. 유카 괜찮아? 그러니까 다이조부?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배가 아프니까는 친구가. 그래서 아, 배가 많이 아프구나. 그치? 막좀 큰일을 보고 친구한테 막말 거는 거 그거, 더구나 남사친의 여자친구인데 좀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밖에서 아무 말 하고 저도 배가 아프지만 좀 기다렸어요. 야, 빨리 나와를 못 하겠더라고요. 친한 친구 아니니까 뭔가 오빠면은 막 오빠 빨리 나와 이런데, 약간 남사친의 여자친구다 보니까 예의를 갖춰서 그대 기다려 하지 말고 이러고 끙끙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옆에 있는 남자 화장실이라도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남자 화장실 문을 들고 갔더니 다행히 양변기식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앉았어요. 앉아서 아, 볼일을 보고
다행이다. 여기라도 찾아서. 근데 너무 추워. 이러면서 이제 실내 화장실이 아닐까? 왜 이렇게 춥지? 하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유난히 추워서 제가, 코트도 못 벗고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원래 끝나갈 때쯤 휴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급하게 나온 바람에.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베이컨한테 달라 그래야지 하면서 다시 옆에서, 약간, 나는 고맙네? 이러면서, 티슈 같은 거는 있냐? 그랬더니,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치겠네, 말하면서 말을 못하겠고, 걔한테. 그래서, 오! 차라리 오빠한테 무전을 해가지고, 예. 휴지를 좀 갖고 가라고 하던지, 키를 받아서 차라리 오빠한테 전화를 하자. 핸드폰을 딱 드는데, 와이파이랑 그게 안 터지는 거예요. 오, 너무 신호가 안 깊이 들어가 잡히는구나. 버린 거, 제가. 네. 그래서, 너무 순간 당황해서, 안 되겠다 하다가, 일단, 마저 마무리 짓고 갑시다라는 게 너무 있다가, 갑자기 뭔가 싸늘하더라고요. 예.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육가한테 막 말을 걸었어요. 그니까 화장실 없는데 거기는 화장실 티슈 없어? 너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해? 말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 친구 어떻게 해, 내 육가? 친구도 내가 아픈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예. 어떡하지 말면서 대충 그냥 팬티 입을까? 막 그러면서 막 입고 까막 그러면서 혼자서 막 킥킥킥거리면서 빨리 하고 대충 나가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려고 한 찰나에 뭐 종이 같은 것도 없나 뭐 아니면은 뭐 급하게 팬티만 하고 뭐, 이거 뭐 어떻게 막 머리를 쓰고 있냐 누가 막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 스텔라 엄청 멀리 이러면서? 스텔라 이러면서 근데 이게 가까우면서 멀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스텔라 막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야 이거는 뭐지? 이게 친구들 이것도 걱정돼서 와봤구만 또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우더니 미친 짓을 부르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랑 남자 목소리? 그러니까 제 친구들 목소리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뭐야, 이거는. 그래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화장실 아니니까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듣고, 딱 나오니까, 이제 그쪽 근처에,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니까 목소리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너 여기서 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 화장실 갔더니, 야! 나 진짜 너가 어디 없어진 줄 알았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지. 어? 불러도 대답이 없지. 차 안에는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배 아파 잠깐 화장실인데 그 너네들이 말이야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에서 있다가 볼일 마치고 금방 와가지고 너를 차 안에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랑 말이 안 통하니까 자꾸 제가 어디냐고 물어본 거예요. 스텔라 어디 갔어? 그런데 오빠가, 몰라, 산에서 기다린다는데, 이 대화조차도 안 통했던 거야. 그러다가, 영어랑 일본어니까. 영어, 일본이니까 막, 서로 막, 오프라인 채팅, 사전 막 쳐가면서, 막 서로 예. 막안 되는 핸드폰 해가면서, 어디 하면서, 어디 있냐면은, 여기 차 안에 있어. 근데 차 안에 없잖아. 그거를 막, 한 거야. 그러다가, 셋이서 느낌이 쎄하니까, 제가 뭐 납치당했거나,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산쪽 뒤를 미친 듯이 저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저는 엉뚱한 데 가서 혼자서 볼일을 보고 앉아있고. 네. 그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일본 남사친이 해주는데,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갖고, 잠깐만 기다려? 하고 옆에서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저는 그게 육가인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계속 대화한 게. 예. 미친 듯이 물었더니, 너 뭐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예. 문이 안 열려. 순간 또 육가가 아니라, 근데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대화를 했나? 근데 모르는 여자가 또 여기 혼자 있으면 위험하고, 나도 위험할 뻔 했는데, 이 여자가 혹시 도움이 필요한가? 그럼 나도 이제 119나 뭐 이런 데 전화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배가 아파, 이 여자 쓰러졌나? 이상한 생각이 다 드는 거여서 문을 예. 팍 열려고, 팍팍팍 여는데, 갑자기 그 미국인 오빠가 손을 팍 잡더니, 저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막그 주차장 쪽으로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미친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막 끌려서 왜 그러냐고 막왜 그러냐고 막 손부리치면서 빨리 가자고 미친 짓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 친구들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구부터 어떻게 설명해 전 벙찐 거죠. 차 안에 왔는데 오빠가 바로 시동 켜고 빡 출발하는 거예요. 오빠 왜 그래? 도대체 뭐 무슨 일이야? 뭐 얘기 좀 해줘. 어떻게 뭐가 있었어? 뭐 산에 이상한 뭐 나쁜 놈이라도 있어? 뭐 변태가 있어 뭐 이상한 살인마라도 뭐 뭔데 그랬더니 그 문이 안에서 잠근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뭐야, 잠깐만, 소름 돋아. 뭐예요, 그러면?
밖에서 제가 막 흔들었을 때 위에 자물쇠가 보였대요. 전 눈이 안 좋으니까 문만 열심히 당황해서 흔들고 오빠는 그 위에는 자물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은 사용이 금지된 화장실이에요. 처음부터까지. 그래서 오빠가 육가도... 그거를 보고 그걸 어. 그렇죠. 육간 다른 화장실에서 열심히 볼일 보고 저를 한 찾았던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그 문은 밖에서 잠근 문인데 뭘 씌운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가려고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 이 남사친이나 얘기한 걸 또 못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얘기를 또 그 일대 일본어 그 커플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야 오빠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럼 너는 왜 질려서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면 제가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와요. 유학생활 예. 하면 친구들끼리 4명이서 막 하나 쉐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을 오래 못 써요. 그게 저는 몸에 배워서 빨리 갔다 와야 되는데 올 친구가 안 오네. 그 전화가 안 되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제가 어디 뭐 이상한 데 빠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납치나 뭐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뭐 길을 잃었거나 자기네들을 아직도 찾아 헤맨다거나 아니면 귀신에 씌었거나. 귀신에 씌우면 사람이 길을 못 찾잖아요. 저는 이미 처음부터 초장부터 귀신에 씌었던 거예요. 예. 그 산 왼쪽으로 가는 순간 거기는 입구가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닐 뿐더러 그런 빨간 팻말을 보면 원래 사람들이 거부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 팻말 안에 뚫고 그 철장을 넘어서서 거기서 헤맨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저는 한 5분, 10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35분가량 안 왔대요. 35분가량 그 산속에서 혼자서 대화를 하고 볼일을 보고 그 500m 되는 거리를 막 활보를 하고 혼자서 키득키득 웃고 뭐 혼자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럼 오빠 그럼 자물쇠가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팔을 잡아당겨서 왜 그렇게 도망갔느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가 여자 목소리가 안에서 이러고 났더래요.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제가 문을 두드리고 하니까 히히 하니까 오빠는 순간 어떤 나쁜 사람이 여자를 그러니까 외국은 약간 뭐 그런 연쇄살인마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게 오해를 했구나.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오빠는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갇혀서 뭔가 흐흐 하고 이제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전화가 안 터지니까 빨리 차를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구호 요청하려고 갔었던 거예요. 예. 그럼 본데 보통 문을 부셔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쵸.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 오빠가 순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오빠도 전쟁 얘기, 군인 얘기, 귀신 얘기 많이 듣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자기는 분명히 피곤하지 않는데 여자 목소리가 흙을 들리니까 너무 놀래서 미친 짓 도망갔던 거예요. 그때 저는 거기에 문을 붙잡고 막 열려고 하고 있고 이 친구들은 얼굴이 하얘져서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러고 막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해주니까 육가가 너무 무서워서 아니 두 번 다시 산에 화장실 오고 싶지 않다. 다시 그 욕관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해서 그날 욕관에 들어가서 저희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무서워서 원래 두 개를 잡았거든요. 네. 그 커플방 하나랑 오빠랑 나랑 자는 거. 근데 하나를 그냥 돈을 내고 그 이불을 갖고 와서 그 좁은 방에서 네 명이서 잤어요. 예. 너무 무서우니까 다인일체로 뭉쳐다니기 시작한 그때부터 화장실 갈 때도 한 명 깨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명이서 일어나서 가고 막 그랬었어. 와, 그게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이거. 그게 제 1번에서 있었던 첫 번째 무서운 이야기. 아니 이게 지금 딱 들어보면 그냥 귀신의 모습이 1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귀신이랑 대화를 했던 그 소리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무서워지네 이야기가.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 산속에서 혼자 화장실을 갈 생각을 했을까. 어린 나이에 아무도 없는데 차라리 오빠를 데려가던 커플 갈 때 따라가지 난 이렇게 왜 생각이 없었구나 그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 육가라고 생각을 했던 그 옆칸에 있던 그 네. 여자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말투가 그렇죠. 육가랑 똑같았나요? 그 목소리라든지? 그게 배가 아프면 사람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예. 약간 근데 육가가 안 그래도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일본 그 특유의 여성들 네네.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고
어린 목소리였어요. 엄청 어린. 그러니까 저는 예. 육아인데 약간 뭔가 이상하지만 배가 아프니까 힘이 없어서 아,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끙끙 앓는 소리를 원래는 밝은 애인데 아이가 배가 아프고 좀 민망한가? 뭔가 나랑 친분이 조금 없으니까 아, 얘가 좀 그러니까는 목소리를 작게 했나? 뭔가 좀 민망하고 배가 아파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육아가 전혀 아닌 거였던 거. 그 소리조차도 저는 이제 쉬운 거죠. 내가 왜 그때 육아라고 생각했는지. 예. 그리고 보통은 너무 웃긴 게 처음부터 쉬었던 게 뭐냐면 보통 화장실에 보면은 급하니까 여자 화장실 보면은 문을 팍 열잖아요. 배 아파 이러면 들어가면서 그 거기 누가 있겠어요. 친구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바보같이 똑똑똑 문을 두드린 거예요, 제가. 예. 육아 괜찮아? 이러면서 저도 그 안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냥 딱 봐도 없는 없는 분위기인데 저도 똑똑똑 두면서 있어? 육아 괜찮아? 이러면서 제가 말을 거는 거예요, 먼저.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완전 처음부터 완전 쉬운 거죠. 그 길 갈래부터. 어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돌아와야 되는 거기로 아예 인도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귀신 자체가. 네. 걸렸다 싶은 거죠. 그러면 이 미스테리한 숲 이야기 말고도 또 겪으신 게 있나요? 네. 와 이분 오, 뭐, 상황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번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제가 한 유학 시절을 한참 올랐을 때 그때는 되게 초반이었었고 예. 이제는 시일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일이에요. 어학연수가 거의 끝나갈 때쯤 비자를 연장할 때 제가 처음에 가는 일본 친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의 한국인 룸메이트를 구해서 살아요. 처음에 온 일본 한국 유학생들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홈스테이나 기숙사나 네. 아니면 한국 친구들 이렇게 방 얻어서 같이 알아봐서 살거든요. 시일이 지났으니까 저도 이제 일본 친구들이 생길 만큼 챙기고 제가 외국인이니까 또 영어 하니까 외국인 친구들도 많으니까는 이제 한국 룸메보다는 일본 룸메랑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게 네. 끝날 때쯤 이제 방을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면 서로 헤어지거나 다시 계약을 연장하거나 그래요. 1년 단위로 이어지거든요. 월세밖에 없고 일본은. 그래서 이제 저도 한국 사람들끼리 룸메를 하면 편안하고 좋고 이제 뭐 김치도 나눠 먹고 이게 좋은데 약간 언어적 공유라든지 약간 좋은 집에 못 살아요. 왜냐면은 일본인 그 집 그러니까 그 임대인분들은 안전하고 비자가 잘 되는 그 영주권자나 그런 사람들 먼저 좋은 방을 주고 네. 약간 외국인이나 뭐 중국인이나 아니면 유학생들한테는 위치도 조금 안 좋고 아니면 있어도 비싸게 하고 이런 지금 저희 나라는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중국? 아니면 일본? 이런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좀 좋은 거를 얻기 힘들었는데 네. 그 제 다른 일본 친구가 자기 룸메 외국 갔다고 자기 이제 룸메 구하는데도 올래? 그러는 거야. 너 계약 다 끝나지 않았어? 너 나랑 같이 살자 그러는 거야.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네. 나는 콜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의 룸메랑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럼 이거 계약 끝났으니까 우리도 어차피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학교 위치 달라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언니 오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 친구랑 이제 계약을 맺으러 갔어요. 놀러 오래요. 방이 어떤지 궁금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집 되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그 친구는 좀 형편이 좋았었어요. 다행히 좋은 대학도 다녔고 저랑 되게 좋은 관계로 알게 되었고 제가 한국어도 많이 가르쳐주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아 이때다 해서 이제 너무 부푼 마음에 놀러 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가 무려 록봉기였어요. 록봉기가 어떤 동네냐면은 이태원 한남동 같이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 비싸고 아 긴자 옆에 있는 되게 번화한 도쿄 시티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데였었어요. 록봉기 고급 맨션에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이거는 웬 떡이냐 한번 집이라도 구경하고 조율을 좀 해보자 어차피 이 친구는 여유도 있고 한국 사람 좋아하고 내가 한국말 가르쳐주면은 조금 디스카운트 되지 않을까 신나게 갔어요.
엘리베이터인데 로비가 있고 거기 로비에 지켜주는 사람도 있어요. 방문자 것도 쓴 어디 오셨냐고 호텔처럼 안내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데였어요. 전화해서 나 도착했다 로비 있으니까 쫄르륵 내려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직접 나와주더라고요. 일본 네. 친구는 이런 디테일함이 좋아요. 한국 친구는 벨룰러하고 네가 올라와 이러는데 얘네들은 나와줘요. 나와줘요. 그래서 아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넌 전 너무 좋았죠. 어 이런 고급이면은 와 나 진짜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보는구나. 나도 한번 비록 룸메지만 갔어요. 3룸이었는데 방은 하나 그 친구 약간 음악 작업 같은 걸 했었어요. 취미로 음악 작업을 하나 하고 자기는 이제 마스터룸을 쓰고 화장실이 딸린 그 저는 이제 중간 방을 한번 써보라는 의도에서 이제 갔어요. 방 구경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와, 샹드리아가 달려있고 그야말로 고급 그 부촌을 상징하는 너무 괜찮은 데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기를 해야 하다가 일단은 뭐 오랜만에 왔으니까 오늘 나 남자친구 안 만나고 자기 오늘 풀이라고 근데 드라마 되게 유행했던 게 있었거든요. 네. 한국 드라마. 그 드라마 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한국 그거 얘기하면서 나랑 놀다 갈래? 그러는 거예요. 난 좋죠. 그래서 막 얘기하면서 와인을 한 병을 딱 갖고 오더라고요. 와인도 비싼 거 갖고 오고 오 이거 진짜 이거다 싶어서 얘를 이제 얘기를 잘해서 난 무조건 이로 들어와야겠다. 좀 무리 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국 영화 뭐 가고 재밌는 거 뭐 있어? 그때 당시 유행했던 거 윤사마 나오고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막 나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나도 오히려 일본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 좀 궁금하니까 어때? 그래서 막 이제 집에 대한 얘기를 제가 슬쩍 했죠. 영화 보면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근데 너는 이 집 비용을 네가 다 냈어? 아니 전에는 룸메이트랑 같이 냈었대요. 그 룸메이트도 엄청 잘 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걔한테 보증금 얼마를 주고 나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하다. 그래서 얼마 금액을 채워줄 테니까 룸메를 구해라. 그래서 네가 아마 저렴한 금액에 들어올 수 있을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전에 기른 룸메가 그 모자란 금액을 내가 대신 먹고 나는 그냥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는 거야. 우리 완전 대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좋다 좋다 이거다 얘기한 거. 그래서 약증은 얼마네?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로 한 28만 엔 정도 냈던 것 같아요. 280만 원을 내고 산 거는. 네. 280만 원 정도를 내고 부가세 관리비인데 따로 내고 거의 300 얼마를 내고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순간 그게 비싸 보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왜냐면은 록봉기고 방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인데 300만 원에 이렇게 좋은 층에 좋은 집을 뭐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나는 여기에 반을 내야 되면 180을 내야 되는 막 엄청 막 150? 막 생각했는데 그냥 8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채가 다 죽어서 거의 한 7, 80? 저는 지금 내고 있는 데가 5만 원이니까 3만 원만 더 지면 그리고 전기세 썼을 가스대는 그전에는 친구들이랑 뻔뻔했는데 이 친구는 다 내준대요. 네. 그래서 알았다라 그러고 이제 너무 기분 좋게 오케이를 승낙하고 가려고 하는데 너 술 취했으니까 자고 가라는 거야 이 친구가. 네. 걱정이 됐나 봐요. 여자애가 혼자 술도 못 마시지 비틀비틀하지 택시비는 너무 많이 나오지. 그때 기본요금이 660엔 6600원이에요. 네. 키로당 몇천 원씩 막 올라가요. 조금만 가도. 그래서 택시는 비싼 유학생들을 상징이었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 그러면 조금 신세 짓고 잘게. 나 좀 취해서 아 좀 어지러운데 그러면은 그 화장실에 가서 딱 그 사우나를 하고 그 욕조라고 하죠. 몸 담그고 난 다음에 편히 쉬어. 저쪽 방 세컨드룸 침대고 다 세팅 돼 있으니까 걔가 다 놔둬 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고 가래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집에 살면 어떤지 그냥 공짜 1박 숙박. 오. 와 이거다. 이거다. 그래서 이제 고마워 하고 하다가 영화를 한국 영화만 보다가 졸리는지 자기 자도 되냐고 물어보더니 자라고. 난 영화 좀 더 보다가 혹시 재밌는 뭐 일본 영화 없었거든. 여기 있는 거 다 보라고 DVD가 또 유행. DVD 보고 하다가 저는 지금 졸리더라고요. 술도 먹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방을 들어갔어요. 밖에는 반짝반짝 도시비가 보이고 방 분위기도 너무 좋고 향기도 너무 좋고 깨끗하게 해놓은 침대 너무 좋은 거예요. 딱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너무 설레였는지 꿈인가 생신데 이러면 잠이 안 오는데 어설픈 잠은 이제 설잠이라고 그러죠. 이리 누웠다, 다리 누웠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자리가.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설잠을 딱 들은 거예요. 이제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뭔가 쿵쾅쿵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약간 음악 쿵쾅쿵쾅. 드럼, 예, 약간 드럼 비트 있잖아요. 드럼 비트. 그래서 내가 뭐야 이 밤중에 무슨 음악 작업을 해. 아니 내가 룸메로 하루 1박 숙박했는데 갑자기 얘도 깼나? 나도 뭔가 계속 뭔가 어울려줘야 되나? 뭐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거여서 아니 그냥 자는 척하다 피곤한 데는 잤어요. 근데 걔가 하우스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하우스 뮤직, 그러니까 일렉트로 뮤직 네.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인데 비트 드럼에 쿵짝쿵짝 나오는데 엄청 오래된 옛날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오? 일본 엔카 같은 이상한 노래. 그래서 뭐야 저 취향은,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와나 그럼 얘랑 룸메 살면서 이상한 노래 듣고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 내 취향은 아니면서 아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딱 있는데 가위에 딱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뭔가 딱어나 일어나서 어울려줘야 되나 하고 일어나서 무슨 음악인지 물어나 볼까라고 했는데 손이 안 움직이고 몸이 딱 굳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가위 누르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가위 누르는 것도 별로 안 무서워해서 그래 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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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갑자기 쯔마 막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남성 목소리 쯔마 그러는 거예요. 뭐야 쯔마는 뭐 과자 뭐야 이거 무슨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계속 쯔마 불러대면서 발가락 사이로 뭔가 스윽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뭔가 이게 발이 느낌이 누가 만진다고 얘기하네. 뭔가 이불이 싹 하고 이 추워진다고 해야 되나? 뭐야 이 느낌은 이상하다 막 뭐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도움을 청하려고 그 친구를 불렀는데 막 목소리가 안 떨어지는 거. 네. 그래서 와, 나 이거 제대로 늘렸다. 오, 와, 이거는 못 벗어난다. 그냥 모르는 척 하자 하는데 발부터 무릎까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허벅지가 되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도와줘, 타스켓 그랬는데 겨우 목소리가 나와서 딱 깼어요. 딱 깨니까 온몸에 땀이 젖어 있고 그 이불이 그때 하얀 색깔 이불이었는데 축축할 정도로 다 젖어 있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기분이지? 하다가 너무 놀래서 다시 샤워를 하러 갔어요. 네. 너무 땀이 나니까 너무 민망하니까 샤워를 하고 다시 자서 잠을 들었는데 도저히 못 자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신주쿠 쪽 살았는데 록봉에서 신주쿠는 거리가 상당해서 진짜 택시비가 8,000엔? 8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밤에. 와, 예. 할증이 붙어서. 돈은 없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너무 좋은 집을. 아까 왔던 그 경험이랑 너무 다른 집이요. 그런데 그냥 이대로 도망가 버리면 이 친구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도저히 잠은 못 자고. 그래서 거실 쪽으로 나와서 달달달달 떨면서 있었어요. 잠이 들 때까지. 그리고 뜨는 눈으로 밤을 샌 다음에 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얘기를 했어요. 해모닝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왜 소파에서 잠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더니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저기서 가위를 눌렀는데 어떤 남자 목소리에 이상한 앵까 음악에 좀 기분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걔가 놀라면서 너 여기 앉아봐 그러는 거예요. 나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술잘못 먹어서 어제 가위 눌린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기 예.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너가 처음에 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음악이 이랬었고 아, 나 이런 소리 듣고 도저히 못 참아서 겨우겨우 깨서 샤워 한번 자고 그래서 여기서 뜬눈으로 센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너한테 안 좋은 경험이 나는 그냥 구경시켜 주려고 너 불렀는데 어떻게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솔직히 여기 너무 좋고 금액도 네가 싸게 해줘서 오고 싶은데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당연히 생각해봐도 된대요. 여기는 들어올 친구도 많고 핫플레이스고 나는 그냥 한국 너가 좋고 한국인이고 외국인 친구 두는 게 자기 좋아서 이렇게 군백 구하는 거 내가 너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야. 예. 근데 내가 단어를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그 친구 이름이 아키꼬예요. 아키꼬 나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랬더니 뭐? 그랬더니 다른 건다 좋은데 도대체 쯔마가 뭐야? 그래서 오. 쯔마? 누가 너 그렇게 불러?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도 일본어를 좀 배우고 학교도 끝나고 나도 알 만큼 알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일본어 잘하잖아? 그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그렇지 너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 얘긴 이 단어는 텔레비전에서 못 보고 아무 데나 들은 적도 없는 단어야. 뭐 옛날 뭐 에도지다이 뭐 언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와이프나 옥구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 마누라 뭐 자기 이런 이제 거. 부인 근데 이 쯔마가 와이프를 낮춰서 부르는 여편네 같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학에서 그런 단어를 배워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리고 뉴스나 방송에서는 그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때 뉴스 같은 것도 주로 보고 시사를 많이 봤거든요. 학교에서 숙제 때문에. 예. 그리고 일반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하급한 단어를 쓰는 그런 방송도 많이 없고 그런 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누가 너를 그런 식으로 물러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걸어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야? 욕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여편네란 뜻이라는 거예요. 되게 와이프를 낮춰서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뭐 여기 안 좋은 에피소드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 저는 룸메가 하면서 얘기를 슬쩍 꺼내는 거예요. 아... 저는 룸메가 왜? 그랬더니 아, 미국을 간 건 맞는데 여기서 그 친구도 그 여자친구도 몇 번 가위를 늘렸는데 똑같이 찌마 하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저처럼.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방을 바꿨대요. 원래 그 음악하는 방이 이 친구 방이 아니라 그 친구 방이었대요. 그 음악하는 방이 원래 그 친구 방이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방을 옮긴 거예요. 네. 그 음악실 방에서 너무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런데 제가 가니까 거기도 들러붙어. 그쪽 방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기분이 찡찡하고 자기한테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안 한 거지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설마 걔도 두 번째 올 룸메도 똑같은 경험을 하니까 그건 너는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없었는데 유난히 이쪽 그 화장실 쪽에 붙어있는 그 작은 그 게스트 두 개 룸이 있었거든요. 그쪽 화장실 양쪽에서 방에서 그렇게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소리 듣고 팔만해님고 나발이고 록봉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생각해보게 하고 다시 그 한국 룸메이트 가서 다시 방을 얻었어. 이게 제가 두 번째 겪은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남자라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막 그 발로 이렇게 쑥 들어오면서 쯔마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처음에 바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고층 아파트에 바람을 보면 이불이 홀라당 뒤집어지는데 예. 왜 순간 바람이 들었나? 뭐지? 뭐 왜 이렇게 차갑지? 뭐지? 이불에 뭐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위도 무서워하지 않고 귀신도 무서워하지 그런 걸 아예 안 믿으니까. 제가 인생에 첫 번째 겪었던 가위가 그거였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하고 뭔가 누르는 느낌 이렇게 살살 이게 한 번씩 콱콱.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스텔라님이 뭔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없고서야 뭐 가위를 눌린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귀신과 대화를 했다든지 그런 일을 겪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뭐 무당끼나 집안에 절대 없고 저희는 기독교 집안이고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 계열인데 이런 거를 믿지도 않고 사람마다 믿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귀신 믿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죠. 하느님 믿고 그런데 저는 약간 중도를 지켜서 뭐 딱 그런 일이 있으면 아, 그 사람이 옳았다 이 사람이 옳았다 이렇게 중도를 지키는 스타일인데 겪고 나니까 안 그래도 일본은 귀신이 많은 나라인데 안 그래도 신전에 알 수 없는 오만 귀신을 다 모였는데 안 그래도 귀신은 뭐 이게 이상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 주변의 룸메 언니들도 그러니까 유학생들의 특징이 좀 더 싼 방을 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런데 그렇지. 너무 싼 방을 가지 말라고 선배 오빠들 언니들이 처음부터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좀 비싼 데 가, 좀 깨끗한 데 가, 좀 시설이 좋은 데 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싼 데 가봤자 좋은 거 없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사연을 알고 보면은 그 터가 왜 그렇게 써? 네가 잘 생각해. 그럼 보통 살인사건 난데. 아, 하자 있는. 이상한 사람. 그쵸. 그때만 해도 일본이 1위 국가에서 그때 당시 제가 유학을 갔었던 시절에 자살을 되게 많이 하고 안 좋은 소문도 돌고 그래서 이런 데는 그 사건사가 많이 나고 중국인들도 많이 살았었고 무비자로 네. 막 이상한 사건도 많이 그런 데는 방이 잘 안 나가니까 뭔가 싸니까 쥐나지마지 덤탱이 씌워서 좋은 척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국 유학생들을 속이는 게 많으니까 어이구야. 어? 왜? 야, 이런 도심지에 엄청 좋은 집이 너한테 왜 싸게 돌아가겠어? 네가 일본 사람들한테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봤을 때라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몰랐던 거예요. 싸면은 좋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유학생들이 무조건 싼 데를 가려고. 근데 맞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사연이 있는 집이나 뭐 누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집이라든지 심지어 불이 나서 사람이 죽었는데 도배장판 싹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꾸며가지고
맨날 열 때문에 못 자는 친구들도 있었고. 일본에서 겪었던 이제 유학 시절 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는 어떤 이름 모를 일본 숲에 들어갔다가 저 혼쭐이 또 났던 이야기였고. 그죠. 두 번째는 롯봉기. 네, 롯봉기라는 또 좋은 동네에 또 살려고 하시다가 또 혼쭐도 한 번 더 나고. 네. 야, 오늘 또 혼쭐 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응가 얘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이상하게 응가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네. 아, 죄송해요. 이 시간에 제가 더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도 얘기에 주제는 아닌데 그게 됐네요. 아니 근데 그것도 현실 공포예요. 갑자기 응가가 말려올 때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정말 다급하잖아요. 네네, 급했어요. 일단 급했어요. 너무.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오늘 스텔라님 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어요. 다음번에도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돌비 채널 좋아요, 구독 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방금 스텔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요. 정말 소름돋게 표현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화장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인트 자체가 화장실 안에서 소리가 났고 분명히 대화를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이 안에서 잠긴 게 아니라 밖에서 잠혈세로 잠겨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거는 소름돋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겪으신 일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